오빠들 오랜만에 통발 안 해. 와, 통발도 지금 몇 개월 만에 하는 거야? 네. 왜 사이즈 커? 오빠 안녕하세요. 뭐? 근데 형님이 그러는데 형이 소속이잖아. 전개인가 지금까지 들어와 안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오빠 고맙습니다. 뵐게요. 친구가 멸망하려고. 지금 정경이 우리 통발해야 되는데 미끼 없어서 지금 여기 사장님 튀겨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껴 쓸게요, 오빠. 통발. 아껴 쓸게요. 알았대. 네. 영나 오빠 가볼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한 놈 딱 들어와서 유튜브 딱 하나 딱 뽑아내면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형님이 50이 훨씬 넘으셨는데 여기 본투백 이시거든요 오늘이 5월 28일입니다 정경이가 내 항에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도 여기 추자도에 5년차지만 5년차 동안 안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야, 그렇다고 여기 정점이 있어갖고 비계를 얻어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 만납시. 뚜껑 열리는 거 뚜껑 확인해. 그쪽에 있지 뚜껑. 미끼는 고등어 미끼입니다. 자, 안 잘라나? 칼집 났잖아. 아, 그래. 주말에는 이쪽에. 와, 근데 고등어 진짜 크다. 실하다. 오케이. 오랜만에 통발 썰레네요. 진짜 오늘 귀한 놈 들어와야 되는데. 코타이 노란색. 우리 건지 알지? 정확히 막 뒤져서 안 봐도. 자, 하나 더 합시다. 자세가 너무 야한 거 아니니? 됐어. 우싸.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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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정예이가 너무 안 나와서 추자의 그 만물상이죠. 아, 조명남 형님. 예, 네, 그 형님이 수협에서 폐기되는 식용 고등어 같아요. 그거 얻으셔갖고 또 이 동생을 또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확인해보죠. 유튜브 캠나스의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깜찍이는 그냥 두죠. 자, 과연 문어가 들어가 있을지. 어우, 춥다. 어머, 있어! 불어다. 어머, 있어, 있어, 있어! 어머, 오빠들! 불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맙다, 문어야! 어머, 있어요, 오빠들, 문어가! 어머, 진짜 크다, 어머! 야, 대가리 진짜 크다! 자, 부단이. 저쪽 확인하자. 저쪽 확인합시다. 너 있어라, 잠깐만. 우와, 신기하다. 우와, 문어 스케일, 문어 먹고 가야 되겠다. 야, 걸렸어? 어디 물이 빠지면서 바퀴에 물살 때문에 아 나중에 해야 되겠다. 어메 쫙 벌렸다 쫙 벌렸어. 어메 진짜 크다 오빠들. 오 쥐가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문 여니까 쥐가 알아서 나온다. 어메 억지로 안 꺼내도 되네 문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이놈의 새끼. No God, please, no. 미 오늘 일용할 양식 나왔어요 오빠들. 미 네, 우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 진짜 좋아. 나왔어요 문어. 문어다. 문어 나왔어요 문어. 오늘 와 이렇게 큰 게 나왔어요. 대박. 와 오늘 일용할 양식 나왔습니다. 현지라도 갑시다 오빠들. 현지 갑시다. 형수님. 문어와. 이거 무기적인 거다. 무게? 자, 가요. 무게가
아, 1.5kg? 1.5kg. 얘 삶아 갖고 갈 거잖아. 그치? 나 어떻게 하는지 대가리 뒤집어 까야 돼요. 뒤집어 까고. 매 목물. 매 목물 터트리면 안 되는데. 매 지저분해지는데. 매 씨. 뭐 하노? 목물 터트리고. 매. 신앙시에 오히려 좀 나오더라고. 뭐야? 따봉. 구멍이라고요, 문어가? 누가? 진짜? 구멍이에요, 오빠들? 아무도 구멍이라 얘기 안 하던데. 문어 잡아. 구멍이라고 지금? 지금 구멍이야, 언니야, 문어? 아니, 그저 조기. 조기? 아니라는데 여기는요? 아니, 문어배 나가던데. 문어배 지금 하지. 문어배 잡아, 문어. 문어 잡는데잖아. 문어 한다는데. 너 한다는데 문어배가? 지역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틀리겠죠. 깜짝 놀랐네.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놀랐네. 그러면 얘 삶아도 되죠? 삶아야 되겠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 고기 작분하니까 금어기로. 어. 아,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유. 야, 여기 제주지 전남 아니에요? 제주에서 잡았어도 얘가 전남 출신이면 금어기인가요? 너 전남 출신이니? 나 그때 나 전남 벌교 출신이랄게. 어머!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얘 벌교 출신이라는데? 얘가 얘기하잖아. 너 어디 출신이야? 나가 전라도 벌교 출신이요. 이씨.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 왜 그 나의 문어 선생님인가? 근데 그거 리뷰를 봤는데 아우 진짜 문어가 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 와 순간 씨. 불법 얘기 나오니까 막 퍼즐링부터 시작해갖고 뭐 스마일로 금어김 벌금이 80?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덜덜. 아 순간 쫄았네. 다 기억하겠어. 이렇게 큰데도. 아, 문어 어떻게 술에 잘 썰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장갑 끼고 해, 장갑 줘. 크게 썰어 넣읍시다. 얇게 썰어줘야 할게. 그 다른 쪽은? 그쵸? 여기는 금어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오호, 오호, 오 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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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 빵, 빵. 교육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애기. 문어 넣어요, 문어. 숟가락 하나. 잘 먹겠습니다. 자, 문어 숙회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도 문어 먹으러 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세요. 한잔 하겠습니다, 자. 자, 오빠들 짠. 김장에. 저는 초장에 한잔 먹을게요. 부드러워요. 문어 숙회 진짜 맛있다. 한잔 주고. 나도 탈라냐. 잘 먹는다냐, 문다. 금어기였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제주도는 아니었다는 거지. 자, 유튜브 게임 같은 게 좋아요, 그래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